반갑습니다. 노을님 지니입니다. 요즘 장편 팔요일의 이불을 연독하고 있는데 오늘은 새로운 단편을 기다리시는 독자분들을 위해 이근사 작가님의 생일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근사 작가님의 작품은 일전에 속불꽃으로 선보인 바 있는데요. 아들의 부재에 대한 허전함을 그 아들의 혈육인 손자에게 보이지 않는 애정을 쏟았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듯 이근사 작가님은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의 결손으로 인한 가정사를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많이 쓰십니다. 작가님의 소설집 히포가 말씀하시길에 실린 작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번 작품 생일도 아들을 기다리는 노파의 심경을 세심하게 다룬 이야기인데요. 그 노파를 돌보는 중년 미망인의 어려운 세파를 견뎌나가는 생활방식도 지혜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근사 작가님은 2011년 경남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바닷가에 고양이가 있었다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현진건 문학상에 지하철과 달팽이가 추천되기도 했는데요. 한 평론가의 서평을 빌어 말씀드리자면 이근사 작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인물들의 굴곡진 삶과 의식의 흐름을 냉정하고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현실과 꿈 사이 허구의 심연에서 진실을 건져올려 우리 앞에 펼쳐 보이는 세상, 살만한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생일 지연이 이근자 제주공항에 인수부부가 있었다고 했다. 반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딸애인 다혜가 알려주었다. 반은 다혜가 건네는 수표에서 공항 로비로 시선을 돌렸다. 좁은 곳이었다. 노파가 화장실에 오래 머물지 않았더라면 서로 마주쳤을 게 분명했다. 노파는 멀미로 속이 메스꺼린다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로 갔다. 반이 사다 준 약을 먹고 다시 화장실에 들어간 참이었다. 반과 인순에는 반도의 서북과 동남, 결코 만나지 못할 것처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았다. 실제 거리도 멀었지만 부와 빈의 격차로 짐작해도 그들의 활동 반경은 완전히 달랐다. 그런 그들과 제주공항에서 마주치다니 노파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게 보였다. 쉿! 반은 다혜와 눈을 맞추고 손가락을 입술에 댔다. 인수 아저씨 만난 것은 비밀이야? 다혜는 그냥 어깨를 으쓱 치켜 올렸다 내린 뒤 짐이 실린 카트를 밀었다. 노파는 볼이 움푹하게 들어가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반은 노파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노파에겐 쉬었다 가자고 말하고 슬그머니 주변을 둘러보았다. 편의점이나 식당가, 공항 밖의 승강장, 반은 인수를 찾을 수 없었다. 다혜 말에 의하면 선글라스를 끼고 모피를 두른 여자와 함께였다고 했다. 여자의 살결이 하얗고 키가 컸단다. 카톡의 앨범에서 본 인수의 아내였다. 노파를 렌트카의 뒷자리에 눕히고 짐을 실었다. 반은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설마 이 넓은 섬에서 그들과 마주치기야 하겠는가? 제주도에 처음 온 반내와 달리 인순에는 수시로 해외에 들락거리는 부류였다. 설마 그들이 제주에서 관광을 하겠는가? 인순은 세미나나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세계 여러 곳을 다닌다고 했다. 첫 번째 목적지를 향해 해안도로를 달리던 중이었다. 인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제주도를 떠나줘요. 부탁합니다. 아내의 생일을 맞아 추억 여행을 왔으며 월정리 해수욕장과 비자림, 우도 등의 지명 사이에 이런저런 변명이 나열되어 있었다. 변명의 간극에는 언젠가 노모의 생존을 아내에게 알리겠다는 인수의 다짐이 위태롭게 끼어 있었다. 그 순간 반은 뭔가 생각이 났고 또 다른 상황을 접했다. 비행기 조종사의 굿바이 멘트, 올겨울 들어 가장 맑은 하늘이라며 추억에 남는 제주 방문이 되길 바란다는 의례적이지만 따스한 인사말이 하나였다. 그에 겹쳐 지갑이 없어졌어 라고 중얼거리는 다혜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인수의 문자와 비행기 소송사의 멘트, 귀중품이 든 가방이 뒤섞여 만드는 소용돌이 무늬는 반의 머릿속을 텅 빈 듯 혹은 꽉 채웠다. 그리고 그것들 전부가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떠나가는 소리라도 들은 것 같았다. 반은 차를 세웠다. 차창을 내려 너무 멀리 운전해온 길을 돌아보았고 빗살이 반짝이는 바다를 노려보았다. 찬바람이 얼굴을 마구 때렸다. 얼얼한 볼이 아플 때쯤이야 바닷가에 지천으로 널린 현무암을 까맣게 때리는 파도 소리가 제대로 들렸다. 차 안으로 휘몰아 들어온 바람 때문인지 노파가 일어나 앉았다. 다혜는 엄마를 흘금대면서도 스마트폰에 고개를 박고 있었다. 인수가 제주도에 온 것을 노파에게 비밀로 하자든 다혜와의 약속을 반이 지키지 못했다.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 어디요? 노파가 공항 안내 창고의 아가씨에게 특이한 질문을 하고 있을 때 반은 신분증과 카드 분실 신고를 하고 렌트카를 돌려주었다. 비행기표는 성수기라 날짜를 바꿀 수도 없었고 취소도 불가능했다. 취소할 수야 있겠지만 다시 표권을 여유가 없었다. 반은 3박 4일 동안 이런 노파와 9살짜리 계집애와 자신까지 여자만 셋이서 섬에 그것도 꼼짝없이 아주 가난한 처지로 갇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방도를 의논하기 위해 불죽은 거짓골로 노파에게 돌아왔을 때 노파는 이미 고추방앗간에 일자리를 구해놓은 상태였다. 여기까지 와서 고추방앗간이라니 어떻게 시간을 낸 사흘인데. 하지만 반은 짐을 들고 옷깃을 여미며 노파 뒤를 따랐다. 노파는 재래시장 근처 싸구려 여관에 짐을 부리자마자 나갈 채비를 했다. 치마를 들추어 속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은 비상금을 꺼내 반에게 주었다. 너희는 인수와 마주쳐도 괜찮으니 구경 다녀. 저녁에 보셨구나. 이때까지 본 적 없는 노파의 주도적인 모습이었다. 반은 멀미로 아픈 노파의 안색을 살필 여유도 없었다. 인수에 대한 분노가 들끓어서였다. 다혜가 부주의해서 잃어버린 가방조차 전부 인수 탓인 양 당장 전화라도 해 화풀이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제 스스로 감옥 같은 고춧굴로 돌아간 노파를 생각해 참는 수밖에 없었다. 다혜가 심심하다고 했다. 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정류장으로 가 버스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컴퓨터 화면으로 본 사진보다 귤 농장은 더 예쁘고 넓었다.
거무 튀튀한 녹색 이파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나뭇가지 빽빽이 형광주황색 귤이 매달려 있었다. 음지의 잔슬도 귤색을 빨아들였고 흐린 하늘조차 노랗게 눈이 부셨지만 반의 시선은 황량한 들에 삐딱하게 선 허수아비에게로 갔다. 찬바람에 너덜너덜 흔들리던 허수아비가 자신인 듯 온몸이 시렸다가 노파인 듯 가슴이 졸였다. 바다로 곧바로 떨어진다는 동양 유일의 폭포는 또 어떠하든가. 춥고 한적한 바닷가 풍경 속에서도 바늘 뺀 관광객 모두는 물론 파도 소리조차 명랑하고 역동적으로 보였다. 바닷가 바위에는 폭포에서 튄 물이 맺혀 고드름이 얼어 매달려 있었다. 다에는 작고 큰 고드름을 따 반에게 가스다 주너라 바닷가 바윗돌 사이를 지치지도 않고 뛰어넘었다. 아름다운 경치와 어여쁜 다혜를 보고 있어도 반은 서글펐다. 다혜 아빠가 갑작스런 사고로 가고 네 살배기 아이를 키우랴 생활을 하랴 동분서주하던 때가 반의 인생에서 가장 험난한 시절이었다. 인수가 회방을 놓아 제주 여행에 흥이 잃지 않고 돈 좀 잃어버린 이번 건이야 그에 비하면 사소한 일이랄 수 있었대. 하지만 꼭 그때의 서러움이 살아난 듯 서글픈 마음이 들었대. 거저 발길 가는 대로 버스가 내려주는 대로 구경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고급 상가나 섭지코지 등 인수가 지명한 곳을 피해 다니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제주도의 모든 것, 보고 걸어다니는 모든 행위가 인수의 말 한마디로 결정되었다. 인수 가라사대, 내 눈에 띄지 말지어다. 빌어먹을 인수, 인수 가라사대. 이튿날 반은 일부러 인수가 문자에 썼던 유명 관광지와 호텔만 골라 어슬렁댔다. 노파는 고추꼭지를 따서 번 일당을 머리맡에 두고 나갔다. 그 돈으로 다혜와 호텔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그들의 하루 식대보다 비싼 아이스크림이었다. 이래도 저래도 인수 부부와 마주칠까 신경이 곤두서는 건 여전했다. 마음이 전부라더니 반은 오후가 시작될 즈음 노파를 찾았다. 고수방앗간은 반이 사는 동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 상가에서도 가장 구석지고 흐름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제주의 시장 규모는 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크기였다. 그 이유가 제주도에 장이 몇 개 없어서라고 했다. 넓은 지역치곤 시장 숫자가 적었다. 그러다 보니 산골과 농촌, 어촌에서 채취해 내다 팔 특산물의 종류가 다양했고 채집기구나 소용되는 물건도 가짓수가 많을 수밖에 없을 터였다. 제주시장 자리는 옛날부터 교통물류의 요지였다고 했다. 반이 고추 수매를 하러 간 첩첩산골에서 놀랄만치 큰 장이 서는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시장 규모와 비례하듯 고추방앗간 또한 반의 가게보다 훨씬 컸다. 일손이 부족한지 반이 일을 하겠다고 하자 주인은 망설이지 않고 마른 고추 무더기를 가리켰다. 사람의 앉은키보다 높게 쌓인 붉은 무더기 주위엔 여섯 명의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고추 꼭지를 따고 있었다. 노파는 반을 한번 쳐다보았을 뿐 아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평소에 하듯이 고추 쪼가리를 입에 넣고 우물거리고만 있었다. 반은 주인이 가리킨 자리에 앉았다.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만난 할머니들이 어디서 왔느냐? 왜 이 일을 하느냐 등의 질문을 했지만
반은 제주도 사투리를 못 알아듣는 척 웃어넘겼다. 제주 물정을 모르는 젊은이에게 가르쳐 주려는 듯 어물을 다루는 바닷가 허드렛 일 일당이 얼마나 좋은지 저마다 아는 예를 들었다. 나이를 먹어 고추방앗간에서 싸구려 일당밖에 못 보는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다 잘 나가던 젊은 시절의 자랑으로 이야기 방향이 흘러갔다. 손으로는 기계처럼 고추꼭지를 떼어내며 남의 이야기를 듣고 부풀리다 반박하는 것에 온 힘을 쏟아붓는 고추방앗간의 뒷방 분위기는 육지나 섬이나 똑같았다. 이야기가 난무하는 맵싸한 공간이었다. 반은 동네 시장을 떠돌던 유기견의 썩은 입냄새 같은 헛말, 아기적인 말과 소문을 떠올렸다. 4년 전 노파는 고추 수매에서 돌아오는 반을 따라왔다. 행여 병자로 보이는 노파를 거두자 동네 시장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반이라고들 했다. 그때부터 반의 허름한 고추방앗간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다. 과일 가게에서는 물렁한 홍시를, 떡집에서는 김이 나는 찰떡을 노파에게 갖다 주었고 옷을 주는 이도 있었다. 축산유통사장은 명절에 쇠고기를 선물하기도 했다. 노파를 먹이고 입히는 것이 제일인 것처럼 동네 시장 분위기가 돌아갔다. 그렇게 1년이 지나 노파가 외아들과 연락해 왕래를 트고 인수가 반에게 생활비를 붙이자 소문의 포커스가 바뀌었다. 인수의 아내가 노파를 내다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시장 사람들은 저마다 인수를 중심인물로 소설 한 편씩을 썼다. 사람마다 인수에게 기대하는 이야기의 여정은 달랐지만 결말은 똑같았다. 인수가 아내를 어떻게 하건 간에 불쌍한 노파가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결말이었다. 부자인 처가에 기생해 겨우 생활비나 붙이며 어둠을 틈타 도둑처럼 잠깐 어미에게 다녀가는 인수를 사람들은 미워했다. 인수가 가게에 다녀간 날이면 인수의 모든 행동이 사람들의 가십에 올랐다. 발걸음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따뜻한 눈인사를 얼마나 냉정하게 외면했는지, 노파에게 들고 온 선물의 가치가 합당한지에 대해 누구나가 저울질을 했다. 하다못해 시장 뒷골목에서 폐유지를 줍는 절름발이조차 인수의 이름 앞뒤에 욕을 섞어 부르기 일쑤였다. 준재벌의 사위이자 전무인 인수가 동네 시장 사람들에게는 유리 진열장 안의 창녀보다 더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마른 고추를 우물거리는 노파에게 그런 소문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인수가 작년 생일에 노파에게 들르지 못했다. 해외 출장과 일정이 겹쳐서였다. 올해 생일에 제주에 가기로 결정한 이유였다. 김상철과 음력설이 낀 이 시기가 고추방앗간의 호황기였다. 반은 막걸리 탓을 하며 제주도에 꼭 가야 한다고 우기는 노파의 말을 귀여겨 들을 수밖에 없었다. 고추 빻는 기계 6대가 한꺼번에 돌아 시끄러웠지만 6명 점심상에 반주로 올린 막걸리가 2병이었다. 노파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런데도 오후 내내 막걸리 냄새가 코끝에서 가시지 않아 머리가 지끈거렸다고 했다. 꽃처럼 앉혀놓을 체면잔도 없었어. 노파가 중얼거렸다. 마른 고추 무더기를 가운데 두고 고추 꼭지를 따면서였다. 노파가 동네 시장의 스피커나 다름없는 도우미 노파들 앞에서 이번 생일에는 인수가 제주도에 보내준다고
없는 약속을 떠벌린 것이었대. 한겨울에 볼 것도 없는 제주도에 뭐 타러 가냐고, 미루었다 봄에 가라고, 누군가 지청구를 주었다고 했다. 노파에게 그 말은 대놓고 인수를 욕하는 것처럼 들렸다. 눈을 뒤집어 쓴 빨간 귤이 예쁘다더만 그거 보러 갔다 올란다. 노파는 동네 시장에 온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내질렀단다. 내가 그런 실없는 소리를 했어? 한숨만 푹푹 내쉬는 노파와 달리 반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반이 알기로 노파의 비난 손가락은 늘 자신의 심장을 겨냥했다. 그런 노파가 막을 일혹은 두통을 혹은 손가락 화살을 다른 방향으로 돌린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반은 노파들이 고추무더기를 사이에 두고 주고받는 입시름이 무림의 고수가 강호에서 버린다는 혈정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달빛이 요요히 흐르는 대륙의 갈대숲에 마주선 두 고수의 이력처럼 현란한 비유와 과장으로 노파들의 무협지는 이어지고 있었다. 바람의 물결처럼 흔들리는 갈대의 검은 그림자를 겨냥해 적의 심장을 깊숙이 찌른 장검의 칼날처럼 단호한 억지, 무림의 판도가 바뀌려는 순간 번쩍이며 내리치는 천둥같이 드센 목소리가 승리하는 전투였다. 툭툭 반은 노파의 한숨을 끊어내듯 고추곡지를 비틀어 떼어냈다. 그래도 김상철의 가장 바쁜 시기는 지났고 곧 다혜의 봄방학이었다. 어쩌긴요? 가면 되지? 다혜야, 할머니랑 19일에 제주도 갈 거다. 너는 어쩔래? 혼자 집에 있을 거야? 나도 같이 가. 지금 간다고. 잠깐만. 당장 빵이라도 사러 간다는 말로 알아들은 아이가 다급한 대꾸를 뱉자마자 방문을 열고 고추무더기를 밟으며 뛰어왔다. 엄마가 제게 고추 밟지 말라는 잔소리를 또 할까봐 반의 눈앞에 카드를 팔랑이며 흔들었다. 반이 웃어넘기자 생일 카드를 노파의 무릎에 얹었다. 생일 10일 전이에요. 축하해요, 할머니. 평소 같으면 노파의 코 밑에 카드를 들이밀고 제가 그린 그림을 일일이 설명하던 다혜였다. 제주도에 대해 검색하라는 반의 말에 아이는 자기 방으로 되돌아갔다. 팔랑이는 치맛자락이 얼마나 경쾌한지 반은 소리내 웃으며 노파를 돌아보았다. 노파는 맥을 놓아 형태가 흐물흐물한 사물처럼 고개를 수그리고 손가락 하나로만 생일 카드 모서리를 쓸고 있었다. 노파를 처음 보았을 때도 사람이 아니라 옷 무더기인가 의심했었다. 하기야 며느리 차에 실려 산골 벽촌에 버려지고 난 처지에 무슨 생기가 있었을까. 노파는 생의 남루함으로 시간이 사그라지길 꿈꾸는 수행자처럼 자신을 버렸다. 무엇이 먹고 싶은지 의견을 버렸고 하고 싶다는 의지를 버렸다. 오래된 객식구처럼 방과 다이어의 생활 리듬에만 맞추어 하루와 한 시간을 견디어냈다. 아들이 생활비를 보태주어 생색을 낼 법도 했던 지난 3년 동안에도 그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런 노파가 제주도에 가기를 소망했다. 지고지순한 탈출이었다. 제주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방앗간을 나서서 9번 등을 펴려는 듯 노파가 양손으로 허리를 짚고 고개를 젖혔다. 다혜가 노파의 어깨와 옆구리를 토닥토닥 두드렸다. 반은 고개를 들어 시장 골목처럼 검고 축축한 겨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몇 개 얼음처럼 반짝였다.
잊지 못할 제주의 밤하늘이었다. 엄마, 인터넷에 보니 맛있는 빵집이 근처에 있대. 오늘 케이크 사자. 응? 안 돼? 아이는 그새 제주시장의 골목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아왔노라고 했다. 다혜가 반을 향해 일부러 애처로운 표정으로 눈을 찡그렸다. 귤 주스와 초콜릿 케이크가 유명하다고 했다. 사실 케이크가 유명하진 않았다. 하지만 반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는 날이 노파의 생일이었다. 그때 무슨 생일상을 차리겠는가. 그리고 이 지경에 생일을 앞당기는 게 무슨 대수일까. 수족관에 가득 찬 횟감용 생선을 하나씩 짚어가며 이름을 외는 다혜의 손길을 따라가다 문득 장터가 제 고향이라는 이유로 타지의 시장에 딸아이를 방치해도 될까 하는 불안이 일었다. 동네 시장에서야 다혜가 삼촌 이모 할아버지 대하듯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심부름도 하도록 가르친 반이었다. 다혜는 늘 그랬듯 엄마의 더듬이가 저를 따라다니는 줄 믿고 있을 터였다. 아이의 얼굴은 자신이 학습한 물고기 이름을 알려주어 만족한 표정이었다. 다혜의 안내에 따라 시장을 돌며 저녁을 먹었다. 내일 아침에 생일상을 차리기로 했다. 조리한 음식을 사다가 덮여 차리는 상이었다. 잡채와 생선구이, 밑반찬을 샀다. 밥 대신 전복죽도 샀다. 원래 그에게는 맛집으로 선정되었다는 성산포 식당에서 자연산 전복회와 푸르스름한 내장죽이 생일상의 주 메뉴였는데 시장에서 파는 죽도 TV에서 본 것과 비슷한 색이 났다. 여관에 돌아와 주인에게 들렸다. 아침에 음식을 덮이려면 조리기구가 있어야 했다. 노파의 생일을 강조해 사정을 설명하고 전자레인지나 휴대용 가스버너를 한 번만 사용하자고 부탁했지만 여주인은 거절했다. 우리야 한 번이지만 자신은 주방을 내줘야 할 판이라고 했다. 낭패한 표정으로 서 있는 반에게 마당을 가로지르던 털복숭이 남자가 제 번호를 빌려주겠다고 했다. 반은 잠깐 잠만 자고 나가느라 지나쳐 보았던 여관을 둘러보았다. 여관의 작은 마당을 향한 방문이 여덟 개였다. 전부 방인가요? 반의 질문에 털복숭이가 주인처럼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방을 장기로 빌려 사는 뱃사람이 셋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뱃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배를 타지 않고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사는 독신 남자들이라고 했다. 저쪽 방엔 그림을 그리는 총각도 하나 살아으. 털복숭이의 손가락은 구석방을 가리켰다. 몽뚱거려 반말을 하는 털복숭이에게 쓴 술 냄새가 났다. 털복숭이의 말에 의하면 현재 반내는 여관의 북박이 넷 이회의 유일한 뜨내기 손님이었다. 반이 대꾸 없이 가만히 서 있자 털복숭이는 더러운 번호와 냄비를 반의 방문 앞에 가져다 놓았다. 반은 노파와 다혜를 남겨두고 시장으로 나갔다. 슈퍼에 가서 가장 싼 휴대용 번호와 가스를 골랐다. 사람을 훑어내려보는 술 취한 털복숭이에게서는 아무것도 빌리고 싶지 않았지만 한번 쓰고 버리려 번호를 사기엔 비싼 액수였다. 잠시 망설이다 네 개들이 가스만 샀다. 남은 가스 세 개를 사용료로 주면 되겠다는 계산이 있었다. 여관으로 돌아와 번호와 냄비를 윤이 나도록 박박 씻고 잠자리에 들었다. 할머니! 다혜의 높고 맑은 목소리에 잠이 깼다.
제가 생일 카드 만들었어요. 할머니, 엄마 일어나면 케이크에 촛불 켜고 노래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카드만 주는 거예요. 알겠죠? 하루 전 생일 축하해요. 이런 시간이었다. 반은 잠이 깬 기척 없이 가만히 눈을 뜨고 둘을 바라다 보았다. TV를 보고 앉은 노파에게 다혜가 생일 카드를 건네고 있었다. 스케치북을 잘라 속지까지 오려붙여 그림을 그린 카드였다. 뒷면 군데군데에 울긋불긋한 사인펜이 얼룩처럼 배어나왔다. 카드를 내민 아이의 손이 씩씩하게 뻗은 것에 비해 카드를 받으려는 노파의 손길은 멈칫거렸다. 억지로 손을 뻗은 노파가 끔찍한 것을 피하듯 손가락을 오므렸고 카드는 아이의 손을 떠나 노파의 손등을 스치고 방바닥으로 떨어져 모서리가 구겨졌다. 노파의 슬픈 생의 연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가 카드를 주워 펼치고는 노파의 얼굴 앞으로 그림면을 들이밀었다. 그리곤 종이 조각과 풀, 색연필 등이 흩어진 바닥에 꿇어앉았다. 아이는 노파의 옆 이마에 제 머리를 맞대고 카드 속의 그림을 설명했다. 이것 보세요. 이건 화이트 초콜릿 케이크예요. 초는 10개만 그렸어요. 큰 거 한 개가 10살이거든요. 할머니는 73살이니까 큰 거 7개, 작은 거 3개 맞죠? 제 생일 거랑 초가 같아요. 전 작은 초만 10개 꽂을 거니까요. 겨울이니까 눈사람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어요. 아 참, 선물 상자를 빠뜨렸네. 잠깐만요. 아이가 선물 상자를 그리려 바닥에 엎드렸다. 아이는 노파의 생일을 안 한 달 전부터 카드를 그리기 시작해 수시로 선물했다. 전날 노파는 친손녀가 직접 그린 생일 카드를 선물 받은 양 감격 어린 표정이었다. 몇 번이나 카드를 꺼내 앞뒷면의 그림을 들여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아이가 이틀 건너 한 장씩 들이미는 카드는 어느 날부터 노파를 고문하는 끔찍한 도구로 변했다. 노파의 초라한 삶에 환하게 들이댄 뜨거운 조명 같은 생일 카드였다. 아이의 어도와 달리 카드의 의미가 이상해진 것이었다. 트리 옆에 앉아있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키키 인형이에요. 핑키웨이 머리띠를 했어요. 보석이에요. 반짝이죠? 여기 이거요. 보이죠? 분홍색하고 파란 별이 달렸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좋아하는 부처님도 그렸어요. 트리에 매달아 놨잖아요. 봐봐요. 보여요? 금색이잖아요. 아이가 그림을 설명하느라 제 어깨에 몸을 기대자 노파는 하는 수 없이 카드를 품에 끌어안았다. 그래도 아이는 노파에게 온몸을 걸치다시피 안겨 설명을 되풀이했다. 찬사를 기대하는 다혜의 응석이었다. 노파가 그것을 모를 리 없었다. 반은 노파가 거짓 칭찬이라도 해 무거운 아이를 떼어내길 바랐다. 하지만 노파는 신음을 참으며 아이의 몸무게를 견딜 뿐이었다. 다혜를 밀치지 못하는 노파의 힘겹고 갑갑한 심경이 반에게 전해졌다. 반은 벌떡 일어나 기척을 했고 그제야 다혜는 노파에게서 떨어져 어미에게로 다가와 안겼다. 오전 일이 끝나자 노파는 여관으로 돌아가 쉬겠다고 했다. 몸살기가 있었다. 반은 약을 사온 다혜를 노파와 함께 여관으로 들여보냈다. 아이가 안전한 노파의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하자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꼭짓단 고추를 자루에 눌려 담아 창고로 나르는 힘쓰는 일도 마다하지 않자
주인은 반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다. 그렇게 제주에서의 마지막 저녁이 끝나가는 시간이었다. 건너편에서 철물점을 한다는 여자가 방앗간에 들렀다. 주인이나 할머니들과 잘 아는지 파고의 변덕과 뱃사람들 얘기를 나누다 반이 누구인지 물었다. 노파와 아이와 함께 온 육지 손님이란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반에게 다가와 동네 시장에 사는 누구냐고 물었다. 뜨끔한 기색을 숨긴 반이 아니라고 고개를 젓자 작은 눈의 철물점 여자는 의심스럽다는 표시로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자 여자의 눈은 감은 듯 보였다. 반은 여자의 얼굴에 집중하는 자신을 느꼈다. 여자가 눈을 뜬 것인지 감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다. 묘한 심리였다. 조금 지나 눈을 뜬 여자가 말했다. 아니야. 혹시 싱글맘 아니요? 과부 말이요. 여자는 반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반도 눈을 찡그리고 여자를 노려보았다. 그 사람이 말한 싱글은 천상 여자라던데 대건 아니네. 쯔쯔. 아니, 육지 동네 시장에서 고춧간 하지 않으? 제주에 온 거나 할망이나 그런 건 똑같은데? 반에게 심술을 부려보아도 반응이 없자 여자는 귀를 들이미는 할머니들과 속닥였다. 이야기 속에 다혜는 모자라는 반푼이었고 반은 고추 수매를 하러 다니느라 트럭을 모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놀아나기 위해 전국을 누비는 남북녀였으며 노파는 오죽 별났으면 아들에게까지 버림받은 독종이라고 했다. 반은 머릿속이 텅 비는 기분이었다. 동네 시장이 집이라는 거야 다혜 입에서 나온 정보였을 것이다. 바다 하나를 건너는 동안 이야기가 그렇게 변질되다니 반은 고개를 숙여 자신을 내려다 보았다. 두꺼운 손바지에 보풀하기가 너덜너덜한 스웨터 차림이었다. 거울을 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는 자신에게 스킨들이 따라 붙다니 여자 혼자 살면서 그런 소문도 나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하지만 아주 기분 나쁜 부분이 있었다. 다혜가 모자란다고? 빌어먹을 년들 애가 싹싹한 것도 몰라보아? 반은 중얼거리며 여자와 할망들 사이에 있는 소쿠리를 확 잡아당겨버렸다. 여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반은 철물점 여자가 동네 시장에 있는 누구와 통화를 했을까 추측해보았다. 같은 업종의 철물점 여주인을 떠올렸다. 나이가 반보다 스무 살쯤 많은 여주인이 깍쟁이이긴 해도 남을 함부로 낮춰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반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을 골라보았다. 간섭이라 할 정도로 참견하다 핀잔을 듣는 생선가게 여자, 남편이 방앗간에 들락거리는 것을 싫어하는 채소가게 옆이었네. 반은 고개를 저었다. 언제부터 자신이 건너듣는 남의 말에 신경을 썼던가.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동네 시장에 돌아가면 그들이 제주까지 가서 고추꼭지나 땄다는 소문이 퍼졌을 터였다. 거짓말을 준비해야 했다. 인수가 보내왔던 문자의 내용을 고지고대로 전할 수도 없었다. 인수의 평판이 나빠지는 것은 반도 싫었다. 사실 인수는 반의 가게에 처음 왔던 3년 전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아내가 노모를 버린 일이 두 번째이고 다음번에도 그럴 거라고 아내를 버릴 순 있어도 아이들을 떠나 살 수 없는 자신의 유약함이 한심하다고 했다. 나는 괜찮아. 너만 잘 살면 돼. 노모는 아들을 다독였다.
의남매를 매서 반을 누님으로 모시겠다고 인순은 말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것으로 인순은 의동생 노릇을 톡톡히 했다. 자주 들려겠다고 했지만 그러지는 못했다. 하지만 노파는 가끔이라도 아들을 만나지 못할까 보아 전전긍긍했다. 수긍이 가는 걱정이었다. 여름 오후에 인수가 가게에 들른 적이 있었다. 어머니 곁에서 하룻밤 묵어갈 만큼 시간이 빈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 노파는 벌떡 일어나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장을 보러 가고 인수는 잠깐 낮잠을 잤다. 학원에서 돌아온 다혜는 잠자는 인수를 들여다보다 목욕을 했다. 가게방 뒤쪽의 작은 마당에서 플라스틱 양동이에 물을 받아 첨벙거리는 게 다혜의 여름 목욕이었다. 잠이 깬 인수는 다혜의 물장난을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나도 어릴 적에 저렇게 목욕했는데 중얼거리기까지 했다. 물장구의 실정이 나서 다혜는 비누를 인수에게 내밀었다. 아이고 얘가 왜 이래? 엄마가 씻겨줄게. 다혜를 흘기며 반이 내딛는 걸음보다 인수가 비누를 받아든 것이 빨랐다. 인수가 마당으로 내려서자 다혜는 인수에게 물을 뿌리고 둘은 물장난을 했다. 삼촌, 삼촌. 다혜가 인수를 부르는 명랑한 소리가 마당 가득 찰랑찰랑 울려 퍼지다 반의 가슴에 와 박혔다. 담을 넘어온 쪼가리 햇빛이 인수의 웃는 얼굴과 다혜의 벗은 몸에 나무 무늬를 새겼다. 노파도 그 모습을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든지 반은 인수가 다혜에게 삼촌이라고 부르게 한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노파가 차린 저녁을 먹고 난 뒤 인수와 다혜는 노파의 무릎을 하나씩 베고 누워 TV를 보았다. 둘이 귓속말을 주고받다 문고점에 다녀오기도 했다. 알고 보니 한 달이 지난 다혜의 생일 선물을 사왔다. 다혜가 잠들고 인수가 노파 방으로 자러 갔다. 반은 엄마와 아들이 소곤소곤 주고받는 말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고 새벽에 깨어났다. 그때가 반이 본 노파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말로 맺은 조카와 노는 것도 그렇게 보기 좋았는데 혹여 며느리에게 들켜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할까 보아 쉬쉬 노파는 숨을 죽였다. 시장 사람들은 노파가 불쌍해 인수를 욕했지만 노파는 그 욕이 인수 귀에 들어갈까 보아 불안해했다. 조용히 숨고 싶은 노파의 심경을 시장 사람들은 다 알지 못했다. 제조에서의 일까지 알려지면 노파는 얼마나 더 처참해질까. 반은 다혜의 입단속을 어떻게 시킬까 묘안을 궁리하며 시장 골목을 걸었다. 여관 대문을 들어서서 마당에는 술판이 벌어져 있었다. 숯불 위에 삼겹살이 익고 있었다. 돼지고기의 기름이 허기진 뱃속으로 달콤하게 스며드는 상상을 하며 남자들이 권하는 대로 자리에 낄 요량이었다. 방에 들어가 노파가 죽과 약을 먹고 자리에 눕는 것을 확인한 다음 마당으로 나왔다. 틀복숭이가 마당을 돌아다니는 다혜에게 손짓을 했다. 삼겹살을 젓가락에 끼우고서였다. 반은 틀복숭이가 다혜에게 고기를 먹인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쏜살같이 달려간 다혜가 먼저 한 일은 입을 벌리는 게 아니라 고기가 꽂힌 젓가락을 낚아채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화가에게로 달려가 그의 무릎을 파고드는 것이 아닌가. 쪼그려 앉은 화가의 허벅지 깊숙이 엉덩이를 들이밀고 안긴 후에야 고기를 입으로 가져갔다. 털복숭이는 이리와 앉으라며
빈손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두드렸다. 제집 아이가 뭔 따가우다. 노인 하나가 제주도 사투리로 아이가 틀복숭이를 거절한 것이 당연하다고 놀렸다. 반은 확산 웃음에 끼며 자리에 앉았다. 틀복숭이는 술을 들이켜곤 옆 사람에게 침을 튀기며 이야기를 하다. 다혜가 주위를 지나가면 와서 안기라며 팔을 벌렸다. 반은 꼭 털복숭이가 반을 안으려고 팔을 벌리는 듯이 느껴서 비위가 상했다. 텁스룩한 구렛나룻의 터럭마다 생선 비린내와 술냄새가 배었고 바지에 쓴 물고기 비늘이 떨어질 듯 떼어진 그의 품에 다혜가 안기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제 애비라 하더라도 더럽다고 밀어낼 늙은이였다. 반은 권하는 대로 소주를 몇 잔 들이키며 화가를 흘끽거렸다. 들복숭이가 총각이라고 해서 20대인 줄 짐작했더니 반과 비슷한 또래로 보였다.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아도 준수한 얼굴과 조용하고 담백한 성격인 듯해 호감이 갔다. 반은 자신의 몸가짐이 다소 곧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스스럼 없이 화가에게 안기는 다혜가 부럽기도 했다. 고기 몇 점과 술을 한 잔 더 마신 직후였다. 여관 주인과 방앗간에 들렀던 철물점 여자를 포함한 몇이 술자리에 끼어 판이 커졌다. 동네 시장의 누군가와 전화를 주고받았을 철물점 여자가 술자리에 끼자 반은 바짝 긴장했다. 다혜를 빨리 방으로 들여보내고 싶은 조급증이 들었다. 시끄러워 잠들지 못할 게 분명한 노파와 어미에게서 벗어나는 다혜 때문에 신경이 더 곤두섰다. 반푼 아무리 들어가 자라고 해도 다혜는 마당을 빙빙 돌다 화가의 무릎에 가앉았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다운 어리광이라 이상하게 보지 않는 듯 했지만 설물점 여자는 자꾸만 눈을 감듯이 찡그려 살폈다. 다혜가 방으로 들어간 건 TV 드라마 때문이었다. 노파가 드라마 시작을 알려 다혜를 불러들였다. 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라마가 끝나 다혜가 술자리로 돌아오기 전에 반도 아이에게로 가 잠자리에 들리라 마음먹었다. 화가도 들어가겠다는 말을 한 뒤에 사람들이 붙잡자 엉거주춤 다시 앉았다. 반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동 화장실에 갔다. 볼일을 보고 나오려던 참이었다. 화장실과 맞붙은 세면실에서 여자들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관 주인 여자와 철물점 여자였다. 물소리에 섞여 세세한 단어를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다혜 얘기인 것은 분명했다. 10살짜리가 어떻게나 잔망스러운지 어미 닮아 새끼가 넘쳐. 애들이 그렇지 뭐. 사촌 말이 애가 남자만 보면 환장을 한다고. 어? 반은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다. 계집애가 더 듣고 있다가는 몸통이 없는 말 때문에 철물점 여자의 머리채라도 잡고 싸울 것 같았다. 부정적인 평판을 꼬투리 삼는다면 그것은 사실처럼 낙인이 찍힐 것이다. 반이 그 자리를 피한 것은 본능적인 일이었다. 마당으로 나오자 털복숭이와 남자들이 반에게 오라며 손짓을 했다. 반은 불빛을 들여다보고 앉은 화가를 일별하고 돌아서 대문을 나가 발 닿는 대로 골목길을 걸었다. 오르막이어도 길바닥이 얼어 미끄러워도 상관없었다. 숨이 차도록 골목 끝까지 올라 시장을 포함해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꼭대기에 다다랐다. 반은 헐떡이며 제주의 시장을 내려다보았다. 은성한 시장의 가게 불빛이 발 많은 다지류의 곤충 같았다.
지네나 노래기가 꿈틀대는 모습이 떠올랐다. 눈을 찡그린 철물점 여자에게서 모든 말이 시작될 것이었다. 바는 인수와 속닥이던 다혜와 술자리에서의 다혜를 비교해 꼽씹어 보았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보아주어도 술자리에서의 화가의 품을 파고든 다혜의 행동은 지나친 것으로 결론이 돌아왔다. 하루 종일 아이를 감시하고 회초리를 들고 가르치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철물점 여자의 주둥이에서 흘러나온 시뻘건 말이 사람들의 귀를 두드릴 것이다. 바다를 건너간 말은 동네 시장을 술렁이게 할 것이었다. 폐휴지를 줍는 비렁뱅이조차 다혜가 그런 아이라는 것을 예전부터 알았다고 설레발치는 말을 들어야 하는가. 살아있는 듯 부풀려져서 기어가고 걸어다니는 말의 이동을 생각하자 제주시장의 격골목들은 다지동물의 발이 아니라 새끼로 변모했다. 제각각 꼼지락대는 까맣고 징그러운 다리를 가진 돌연변이들. 처음 서른 마리이던 새끼는 내용과 어감이 다른 돌연변이들을 낳아 300마리로 아니 3만 마리의 악의적인 말로 불어나 동네 시장으로 흘려들고 어쩌면 다혜의 이야기가 전국 방방곡곡을 유빙처럼 떠돌다 여기까지 번져갈지 몰랐다. 노파의 이야기가 더해서 기폭제 역할을 한다면 말이다. 얼마나 특이한 이야기인가. 막아야 했다. 무엇을 어떻게? 반의 머릿속에는 수만 마리의 벌레가 다혜를 뒤덮고 아이의 몸에 발자국을 남겨 더럽히는 생각만 우글거렸다. 그것은 반은 물론 노파를 때려 눕힐지도 모르는 말 소문이었다.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아 한숨만 내리쉬며 여관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인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반이 아직 제주도에 머무르는 것을 안 인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반은 인수의 긴 침묵을 진심으로 미안해 그런 것으로 해석했다. 나중에 가게에서 보자고 하자 인수는 알았다고 대답했다. 여관으로 돌아오자 술판은 전을 접었고 화가가 통화를 하며 마당을 서성였다. 반을 보자 화가는 바다를 가리켰다. 따라오라며 손짓만 하고 골목을 나갔다. 반은 그의 손짓을 못 본 척 방에 들어가려다 밖으로 나갔다. 깜깜한 밤바다가 달빛을 받아 희끄무레했다. 바닷가엔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죽은 동물 같은 것이 모래사장 끝의 얕은 물결에 휩쓸려 흔들렸다. 누군가 막대기로 찔렀다가 뒤집어 보고는 바다 짐승이 아니라고 소리쳤다. 남자 둘이 그것을 끌어와 마른 모래에 펼쳐놓았다. 코트였다. 물에 젖은 모피 코트는 짐승의 껍질처럼 보였다. 사람들이 해안을 따라 걸었다. 손전등이나 휴대폰의 플래시 불빛이 바닷가 모래사장에 어른거렸다. 반은 경찰과 통화를 하는 아저씨나 여자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다만 그들이 바닷가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것만 알아차렸다. 반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화가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다. 한겨울에 겉옷을 벗어던진 사람이라면 제 삶도 그렇게 팽개친 게 분명할 것이란다. 반은 놀라 입을 막았다. 화가가 그른 반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다. 하지만 해안을 몇 번이나 왕복해도 사람을 찾지는 못했다. 아침에 짐을 꾸리다 바다에서 건진 코트 얘기를 했다. 노파는 여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다며 그것을 보러 가자고 했다. 뛰어가는 다혜를 잡았다. 끓임직했다. 하지만 반은 마지막으로 제주의 경치를 구경하는 셈치고 바닷가로 나갔다.
모래에 펼쳐놓았던 모피가 도로와 모래사장 사이의 방쪽에 걸쳐져 있었다. 밤엔 검은색으로 보이더니 실제로는 연한 밤갈색이었다. 저번에 저거 보았는데 뭐지? 다혜가 중얼거린 뒤 백사장을 뛰어다녔다. 반은 혹시 사람이라도 밀쳐왔는지 바닷가를 살폈다. 언뜻 보아도 흰 모래와 차가운 바닷물이 다였다. 노파는 소금물이 버석이는 모피를 더듬고 있었다. 반은 노파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었다. 혹시 인수 저의 그도실까? 그 둘이 자신 때문에 싸우기라도 했을까? 그런 미련한 걱정을 하고 있을 터였다. 반은 노파의 눈길을 따라 바다 건너 육지와 코앞의 바닷물과 하얀 거품을 남기는 파도자락을 바라보았다. 노파의 생일 아침이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은 반이었다. 언젠가 인수에게 돌려줄 요량으로 모든 생활비를 털어 고추 받는 기계를 세 대 더 들여놓았다. 더 이상 고추를 수매하러 농촌으로 돌아다니거나 집을 비우지도 않았다. 수매꾼이 배달해주는 고추를 다듬어 빻아주기만 했다. 식당에서 주문받은 고추를 가루로 빻아 배달을 해도 집에 있는 시간이 배로 늘었다. 다짐했던 대로 다혜를 가르치는 데 정성을 쏟았으며 예쁜 옷도 사입었다. 여름 방학이 되면 아이와 노파와 함께 시원한 나라로 여행을 가기로 일정도 잡아두었다. 인수도 많이 변했다. 아직도 아내와 어머니를 마주 앉히지는 못했지만 가게 나들이가 공식적인 일이 된 건 분명해 보였다. 지난 3년 동안보다 더 자주 가게에 다녀갔고 올해 노파의 생일에는 식당을 빌려 시장 사람들에게 밥도 한 끼 대접하겠다고 했다. 고개를 숙이고 시장 골목을 지나가던 옛날과 달리 요즘 인수는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인사를 나누었다. 노파는 여전히 마른 고추를 우물거리며 고추를 다듬었다. 그러다 가끔 혼자 웃었다. 아무리 고개를 파묻어도 노파의 주름 깊은 뺨이 웃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도 노파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고개를 돌리고 웃었다. 노파의 생일이 다가오는 어느 날이었다. 반은 TV에서 방영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극지의 바다가 배경이었다. 고래들의 먹이 사냥이었다. 범고래는 많았고 밍크고래는 단 한 마리뿐이었다. 밍크고래 한 마리를 범고래들이 떼거지로 포위했다. 도망치는 밍크고래도 뒤쫓는 사냥꾼들도 전력을 다해 헤엄쳤다. 반에게는 푸르고 시원하게 보였던 바다일 뿐이었다. 하지만 밍크고래에겐 죽음의 수영이었다. 그리고 범고래에겐 조직력을 정비한 사냥이었다. 자리와 방향을 바꿔가며 힘을 안배해 밍크고래를 추격하는 범고래의 사냥 방식 중 두 가지가 소개되었다. 밍크고래를 모래사장으로 밀어내는 범고래들의 작전은 실패했다. 이젠 추격만이 열 마리 범고래의 배를 채울 유일한 방법이었다. 세 시간이었다. 밍크고래 한 마리와 범고래 열 마리는 세 시간 동안 황량하고 차가운 극지의 바다에서 생존을 건 수영을 했다. 그리하여 밍크고래는 익사했다. 물속에 사는 고래가 익사하다니. 내레이션의 말에 따르면 사냥이 실패할 때도 많다고 했다. 사람의 삶과 다를 바 없는 고래의 최후였다. 반이나 노파처럼 어떤 말이나 소문에 굴하지 않고 버티는 데까지 버티는 방식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반은 고추 쪼가리를 입에 넣었다.
제주도 여행 후에 새로 생긴 버릇이었다. 노파를 따라 해본 게 어느새 습관이 되었다. 금붉게 마른 고추 쪼가리를 입안에 넣고 불려 오래 빨아먹었다. 고추 꼭지를 따다 말고 혹은 고추 분쇄기를 돌리며 다해가 팔짝팔짝 뛰어 시장 골목에 나다니는 것을 보며 밤 바닷가의 달빛으로 흔들리던 화가의 긴 그림자가 생각나면 고추를 입안 가득 우겨 넣었다. 제사를 뜯어먹듯 마른 고추를 녹여먹는 노파가 이상했는데 이젠 반도 고추의 제맛을 알게 되었다. 달콤한 고추를 씹고 있으면 묵은 채기처럼 깝깝하던 속이 후련해졌다. 가끔 눈물이 날 만큼 매운 날도 있었다.